더우면은 막 눈도 아프고 막그 다음날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막 출근하기도 싫고 막 너무 힘들어요. 실장님, 실장님, 네. 숨소리가 그큰거 보니까 더위 먹었어요? 시작하겠습니다. 이렇게 수건을 먼저 준비했습니다. 지금은 저는 이게 젖어 있지 않지만 적셔줘야 되거든요. 뭐 그냥 찬물 정도에 적시면 되고요. 자, 젖는 방법 먼저 설명드릴게요. 이렇게 잡았죠? 잡아서 이렇게 한번 접고 두번 접고 마지막 이렇게 접습니다. 아주 쉽죠? 이 정도 크기로 하겠습니다. 자, 누워주세요. 누워주세요. 아, 요즘 정말 덥더라고요. 너무 덥다 보니까 저희들도 일을 하다 보면 눈에도 열이 나고 머리도 아프고 뭐 갑자기 몸에 힘도 없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. 더위 빼는 게좀 없냐? 좀그 다음날 컨디션 좋은 방법이 없냐? 없긴 왜 없겠습니까?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크게 접은 이유가 있어요. 자, 눈과 이마를 같이 덮기 위해서예요. 아, 이분은 뭐 얼굴이 작아서 다 덮이지만 이 정도 크기면은 정말 뭐 엄청난 크기가 아니면 다 덮입니다. 엄청난 크기가 아니면 눈과 이마가 다 덮입니다. 더위를 먹으면 어딜 풀어줘야 되냐? 어딜까요? 실장님? 실장님? 머리? 머리? 또 어딜까요? 대체적으로는 다 머리라고 생각을 하겠죠? 등이나? 틀렸습니다. 이렇게 지금 물수건을 올린 상태에서 팔을 풀어주는 겁니다. 팔. 팔을 풀어야 더위가 사라집니다. 오, 왜 팔이야? 우리 이 팔의 경락이요. 전부 열에 관련된 혈자리들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저는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더위 먹은 우리의 몸을 정상적으로 컨디션이 좋게 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사관혈부터 시작할 건데요. 사관혈은 우리 몸의 기혈을 모두 돌게 하는 곳입니다. 아주 좋은 혈자리입니다. 사관혈. 자, 사관혈은 네 군데인데요. 일단 합곡. 합곡 거의 다 아시죠? 뭐 소화 안될때 누르는 합곡. 합곡을 꾹 눌러주겠습니다. 보통 기본은 10초입니다. 10초. 네, 합곡. 10초에 3번입니다. 예, 또 10초. 예, 좋습니다. 자, 또 반대쪽 넘어가겠습니다. 자, 10초. 자, 10초. 10초. 네, 넘어왔죠? 이 상태에서 다리로 내려가겠습니다. 다리. 다리의 태충혈입니다. 태충혈.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다룬 적도 있지만, 태충혈 잡는 방법은 이렇게 엄지와 검지발가락 쭉 타고 내려가면 뼈가 중간에 있잖아요. 이 뼈를 타고 탁 걸리는 이 자리. 그러니까 합곡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. 예, 이 자리를 또 10초. 네. 이 순서 같은 경우는 딱히 정해진 순서는 아닙니다. 하지만 합곡부터 푸는 게더 좋습니다. 자, 10초. 자, 꾹. 좀 뻐근할 정도로 눌러줘야 됩니다. 너무 강하게 눌러도 안 돼요. 자, 초. 일단 사관열을 했습니다. 자, 사관열을 하고 나서는 이제 팔을 풀 건데요. 자, 삼각근을 꾹, 꾹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하고 주물주물. 이거는 뭐다 시원하죠? 주물주물. 주물주물 하겠습니다. 그리고
쭉 뒤집어서 또 주물주물. 또 주물주물. 하고요. 자, 다시 이제 이 부분. 이제 곡지혈이 있는 이 부분인데요. 이 부분을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밑으로 쭉쭉 내려가겠습니다.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자리는 완요골근이라고도 하고 상한요골근이라고도 하는 이 근육입니다. 혈자리로는 폐경과 대장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쭉쭉 풀어주겠습니다. 이것도 세 번 이렇게 풀어줍니다. 그리고 중요한 자리 나옵니다. 뇌관혈.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줄기가 느껴지잖아요. 힘줄. 이 힘줄 가운데, 자, 여기 힘줄 가운데 요 정도, 2cm나 3cm 정도거든요. 잘 모르겠으면 요 정도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. 이렇게. 예. 더위를 빼고 있는 중입니다, 지금. 더우면은 막 눈도 아프고 막 그 다음날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막 출근하기도 싫고 막 너무 힘들어요. 실장님? 실장님? 네. 숨소리가 그날 큰 거 보니까 더위 먹었어요? 너 한번 가요, 그냥. 우리 실장님이 원래 좀 이렇게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, 원래. 자, 이제 정리하겠습니다. 사간열, 10초 누른다. 퇴충열, 10초 누른다. 세 번씩. 그리고 반대쪽 생각하겠습니다. 또 한쪽만 이렇게 풀어주고 주무시게 되면은 열순환이 더 안 되고 아침에 컨디션 더 안 좋아져요. 막 편두통 생기고. 암만은 꼭 이렇게 양쪽을 다 풀어줘야 돼요. 이 부분. 10번. 더 해주지 마세요. 더 해주면은 큰일 납니다. 자, 곡지혈. 10번. 자, 그 다음 완요골근. 쭉쭉 내려옵니다. 이렇게. 쭉쭉. 자, 그리고 뇌관혈. 뇌관혈, 그 다음에 프리하게 손, 아시겠죠? 이렇게 해주시면 더위 날라가시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. 다들 덥지 않도록, 더위 먹지 않도록, 다들 적당히 일하시는 건 불가능하시겠지만 항상 응원합니다. 건강을 항상 생각하겠습니다.